자, 도타 2 업데이트 6.88. 자, 밸런스 패치. 마일러 메이저가 끝나자마자 나온 6.88에 대한 뭐 패치로그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없이 이렇게 스팀 업데이트로만 덩그러니 나와 있는데 뭐 제가 못 찾은 건지 몰라도 스팀 패치로그를 넣고 읽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0부터 바로바로 가도록 하죠. 아바돈 안개의 고리가 이제 0.452초 시전 포인트가 좀더 줄어들었습니다. 좀더 이제 누르면 빠르게 선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0.35초로. 이거야 뭐 바로바로 힐링 넣어줘야 되는 아바돈의 특성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항마사. 자, 만화공호의 미니스턴이 0.15초에서 0.3초로 점점 미니스턴과 스턴의 경계를 좁혀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0.3초. 꽤 길게, 상대방에게 항마사라면 평타 진짜 세 방은 칠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뭐 현실적으로 한두번 정도? 초반에도. 자, 그리고 아쿠아드는 이제 번개 감시자. 번개 감시자는 이제, 플럭스가 아마 Q죠? Q가 아니라 W인가 이게?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쿨다운이 일단 하나 줄어들었고, 저건 이제 단일 타겟으로 슬로우, 이제 주변에 유닛이 없으면 슬로우랑 데미지 주는 스킬이 쿨다운 줄어들었고, 자, 궁극기, 폭풍, 이중자. 이중자는, 아, 화이트 됐지. 자, 폭풍 분신이, 자, 지속 시간이 12, 13, 14, 12, 13, 14에서 12, 14, 16. 각 레벨당 2초씩 늘어나는 걸로, 뭐, 어느 정도의 상향? 됐고요. 쿨다운 또한 50, 40, 30초에서 40, 35, 30초로 초반에 쿨다운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후반 갈수록 그 지속 시간도 조금씩 늘어지는 아주 살짝만 버프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 영웅의 이런 활용도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 너무 또 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악몽의 그림자 이제 전기 흡수의 쿨다운이 14초에서 14, 13, 12, 11로 레벨과 다르게 쿨다운 줄어드는 걸로. 어쨌든간 선마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4레벨에 11초. 예, 괜찮아 보입니다. 야수 지배자, 태골프 궁극기가 200, 250, 300에서 150, 125, 100, 아, 225, 300으로. 자, 뭐, 3레벨 데미지는 똑같지만 1레벨의 데미지가 살짝 줄어드는. 뭐, 픽률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칼질은 안 당한 것 같지만 사실 승률이 애매하거든요. 그 해법이 나오고 있고 선수들이 알아서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막 여기서 데미지 너무 낮추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혈기의 파열 데미지가 20, 40, 60%.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20, 40, 60%에서 26, 42, 60%로 초반 데미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 쿨다운이 30, 25, 20, 15초 쿨다운에서 25, 21, 17, 13초 전 레벨 줄어들었고, 뭐 상향이죠. 살짝, 뭐 아주 큰 변화는 아직 안 보입니다. 현상사냥꾼 추적 골드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런 추적 보상금이 170, 260, 350에서 150, 250, 350. 뭐 데미지도 뭐 그냥 50 단위로 깔끔하게 깎아주고, 자, 그리고 뭐 너프 살짝 주어집니다. 픽률이, 너프를 아무리 당해도 픽률이 아직 안 줄어들었던 그런 영웅 중 하나죠. 자, 이거 좀 길어 보이는데. 자, 측권도사 궁극기의 대지전사의 공격사거리가 128로, 128에서 150으로, 자, 기본적인 근접 영웅들의 그런 사거리 증가, 저번 패치 있었던 사거리 증가에 맞춰주고 있고요. 자, 불의 전사 또한 128에서 150으로 늘어났고, 그 불의 전사의 방어력이 0에서 0, 그 레벨에 따라서 3, 6으로 올라가는 버프. 자, 그리고 지속 시간 또한 15, 17, 19에서 16, 18, 20초, 1초씩 늘어났는데, 그 1초가 상당히 큽니다. 아, 그리고 완벽한 영웅, 켄타우로스 전쟁용사의 이중,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의 쿨다운이 6초에서 5초 줄어들었고, 뭐 자주 쓴다고 하면은 이제 자주 이 뭐랄까 자주 뭐 파밍해도 쓸수 있고, 또 레벨당 주어지는 힘이 0.8에서 4로, 3.8에서 4로 와에 더 늘어나면서 점이 늘어난 게뭐 아주 막 다가오진 않지만 그래도 스탯이 더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죠. 24레벨 동안 올라가는 게 0.2씩 해가지고
또총 12, 힘이 12나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죠, 그건 0.5일대죠. 뭐14 곱하기 10, 1.2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 아, 4.8. 수학이 안 돼. 아,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2.4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2.4가. 자, 아, 제가 2.4, 24레벨 올라가는 거니까. 네, 4.8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뭐 4.8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큰건 아니지만, 뭐 켄토르 전쟁에서 어쨌든 힘이 높으면 좋은 영웅, 뭐 아주 막 체력 아주 살짝, 그리고 이게 힘 하나 더 올라가는 체력이 또 올라가면서 20 정도로 올라가면서 꽤 괜찮습니다 이거. 자, 혼돈 기사 궁극기 쿨다운이 10초 줄어들면서 140초에서 130초. 이건 솔직히 혼돈 기사를 할때 가장 거슬리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궁극기 쿨다운이고, 또 쿨다운의 의존도가 높지만 또 이거 하나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진짜 8색구도 못 가는 가운데, 자, 혼돈 기사 뭐 어느 정도의 버프 괜찮고, 클링츠 공격 사거리가 630에서 640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태엽장이 조명탄의 그 범위가 575에서 600으로 늘어나면서, 뭐 시야 확보도 좋아졌고 데미지 캐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졌고요. 광화톱니를 시전할 때 선딜이 0.3에서 0.2로 줄어들었고, 범위 또한 200에서 100, 215로 이거는 좀클 수도 있습니다. 태엽장이가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가지고 픽률이 한 번에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광화톱니 가장 유틸성이 중요하고 가장 한타에서의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데, 써 들어가는 그런 시간도 줄어들고 범위도 늘어났다라는 거, 한타에서의 영향력이 크죠. 자, 그리고 수정의 여인, 뭐 수정 폭발, 수정 회오리 폭발이 400에서 425로 이제 범위가 늘어났고, 동상의 사거리 또한 500에서 525로 늘어나면서, 저게 이제 원거리에서 범위로 쓰는 수정 폭발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모든 스킬, 모든 공격적 스킬의 사거리가 25씩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뭐 수정의 여인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으니까 뭐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의 예언자 혼령 빨아들이기의 기본 체력 흡수가 25에서 16으로, 그렇지, 이건 초반에 레인저에서의 강력함을 좀 줄여주는 거고요. 초반에는 상대방 체력 비례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기본 체력 흡수가 더 셌는데, 25에서 16으로 상당히 큰 칼질을 당했습니다. 디스럽터 전장의 폭풍 침묵이 약간 오오라처럼 그 지속시간 끝난 다음에 0.5초 동안 남아있곤 했는데, 그거에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궁극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반격을 할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파멸사도 쿨다운은 5초 늘어나면서 2분 20초에서 2분 25초로 늘어났습니다. 드로레인저, 이거는 회전 속도가 늘어났고요. 회전 속도가 좀더 빨라지면서 안 그래도 느린 속도에 회전까지 답답했던 영웅이 조금 나아졌고, 자, 얼음 화살의 슬로우가 뭐전 랩에 조금씩 1%씩 늘어나면서 15, 30, 45, 60에서 16, 32, 48, 64로 증가되었습니다. 뭐 아주 사소한 버프기 때문에 뭐 다가오지는 다와 크게 와닿진 않을 것 같지만, 막 2레벨 때부터 3레벨 때부터의 견제가 좀 매서워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대지록자 지진술사 궁극기의 사거리가 575에서 600으로 살짝 늘어났고요. 뭐 크진 않지만 또 이게 또 원거리 범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반지름이 575였다가 600으로 늘어난 거라서, 자, 상당히 넉넉하게 널널하게 전멸하검에 들어가도 전부 다 잡히는, 전부 다 튕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에니그마 블랙홀 데미지가 마법에서 순수로 바뀌고, 주문 매력 뚫는 데미지가 된다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지만, 데미지가 55, 그러니까 초당 55, 110, 165에서 50, 100, 15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마법 저항력을 감안한 거라서 오히려 마법 저항력 늘리기 쉬운 상황에서 순수 데미지 이 정도면 더 아픕니다.
자, 오 상대방 7왕 18 켰든 안 켰든 데미지까지 주는 어마어마한 주문이 돼버린 블랙홀. 정말 한방 제대로 들어가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지령 궁극기 자력주입의 쿨다운이 80초에서 100, 90, 80으로 뭐 소폭 있으면은 한타에 도움이 되지만 뭐 없어도 대지령 자체의 사기성에는 큰 기여를 안 하는 스킬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무방하고요. 100초짜리 쿨다운은 뭐 넘어갈 수 있고 자유로크부터 아가니메 홀에 갔을 때 생기는 이제 부무장의 공격 쿨다운이 1.4초에서 1.2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길어요. 후반 가서 1.2초에 한대 치는 걸로는 뭔가 잘안다안 와닿습니다. 자, 원소술사 달궈진 영웅들 데미지가 29, 38, 47, 56, 약간 저렇게 올라가던 거 29에서 83으로 7레벨에 걸쳐 올라가던 게 22에서 82로 초반 데미지 많이 깎아주면서 초반에 진짜 서포트한테 붙으면 너무 짜증나거든요. 괜찮아 보이고 자키로 얼음길의 지속 시간이 1, 1.4, 1.8, 2.2에서 1, 1.5, 2, 2.5로 뭐 4레벨까지 찍으면 상당히 길게 지속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뭐 무조건 버프죠 이거는. 1레벨 때 똑같고 2레벨 때부터. 자, 빛의 수호자 차크라마 법의 쿨다운이 19에서 16초로요. 레벨당 1씩 줄어들던 게 17, 16, 15, 14로 전 레벨 2초씩 버프를 크게 받았고요. 그리고 지능 또한 21에서 25로 늘어나면서 남에게 차크라 마법 줄 시에 내가 좀 마법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약간은 보완이 됐고요. 자, 패치 이제 컨커 급류의 이 슬로우가 1, 2, 3, 4초에서 1.75, 2.5, 3.25, 4초로 약간은 이 레벨 사이사이 1초 때는 버프 주면서 4레벨 때 똑같은 초반에 잘 쓰라는 거죠. 이거는 1레벨 때부터 좀 슬로우를 많이 줄수 있는 소폭 상향, 그리고 이제 파도의 지배자의 이 추가 데미지가 25, 40, 55, 70에서 25, 45, 65, 85로 4레벨 때 어마어마한 데미지 버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군단이라고만 나와 있는 군단 사령관 역전의 명수가 영웅별 데미지 20, 35, 50, 65에서 20, 40, 60, 80으로 4레벨까지 선마 했을 시에 상당히 더, 아, 지금도 상당히 아픈 스킬인데 진짜 뭉쳐있다 맞으면 체력이 완벽하게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기의 순간 쿨다운이 2.6, 2, 1.4, 0.8로 좀뭐 은근히 또 평타 사이사이 터지기 힘들었던 게 2.3, 1.8, 1.3, 0.8로 1레벨 때또더잘 터지게 초반 버프가 되었고요. 자, 리치의 아가님은 홀을 갔을 시에 연쇄 빈결에 이 슬로우가 30에서 60으로 30에서 60으로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얼음 갑옷의 공격속도 슬로우가 20에서 30으로 이제 뭐 내려가면서 얼음 갑옷을 쳤을 시에 나오는 이동 속도 슬로우와 똑같이 변했습니다. 뭐큰 상향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향이 있고. 자, 흡혈마 기본 공격 시간이 1.7에서 1.8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너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 속도를 증가하는 스킬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 시간이 짧아도 이득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공격 시간이 늘어난 만큼 공속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이 늘어난 흡혈마라고 할수 있겠고요. 뭐이 정도 너프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공매군도 같은 아이템도 추가가 되고. 자, 그리고 리나 용의 숨결 쿨다운이 8.5에서 8초로 줄어들었고요. 뭐 이거는 뭐 0.5초 쿨다운. 루나의 이제 월광선 스턴이 0.6초에서 0.8초로 점점 이게, 그렇지, 이제는 더 이상 미니 스턴이라고 안 하죠. 미니 스턴에서 이제 0.8초 스턴으로 바뀌고 있는 월광선. 그리고 이동 속도가 330에서 335로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자, 마그누스. 자, 강화의 이런 가르기 범위가 200에서 225로 늘어나면서 이게 또 반지름이 늘어난 거라서 상당히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고요. 힘은 2.75초에서 2.9로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산까지 해드렸지만, 하여간 이 정도로 살짝 늘어나도 힘 스탯 자체가 많이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자, 메두사 지능이 1.85에서 2.1로 늘어나면서, 메두사에겐 지능 자체가 또 탱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올 스탯 뭐가 늘어나든지 좋고요. 미포, 자, 흑점장이의 일격에 데미지, 초당 데미지가 8, 16, 24, 32에서 10, 20, 30, 40으로 늘어났습니다. 모플링, 이제 이거 아가님의 홀 갔을 때 나오는 하이브리드, 쿨다운이 70에서 60으로 줄어들었고, 아가님의 홀을 가도 쿨다운이 너무 길어서 못 쓰는 스킬이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자, 민첩이 레벨당 늘어난 게 3.4에서 3.7로 늘어났습니다. 자, 나가세이렌. 자, 뭐 레벨당 힘 상승치가 2.3에서 2.5로 또 얘도 탱키하게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강령사제. 자, 심장마비 오라의 사거리가 1200에서 900으로 뭐 이제 이렇게 줄어들어야죠. 줄어들었고, 자, 그리고 체력 흡수 동안, 체력 그 데미지 동안 0.6, 초당 0.6, 0.9, 1.2, 1.5%에서 이제 0.6, 1, 1.4, 1.8%로, 이건 상향됐네요. 사거리는 짧아졌습니다만, 4레벨 때 깎아내는 이 초당 데미지, 상대방 전체 체력에 비례해서 깎아내는 데미지가 늘어났습니다. 닉삼 살자 이동 속도가 300에서 305로, 굼벵이에서 조금 더 빠른 굼벵이가 되었고요. 오그마법사, 불 지르기에 마나 코스트, 이제 마나 소비가 95, 105, 115, 125에서 90으로 전레벨 동일하게 되면서 이거 막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지르기는 정말 스턴에 비해서 선막까지 될수 있는 스킬이라서 괜찮고, 다중시전의 그런 중간중간 이 타이밍, 그러니까 다중시전이 나서 한 4개가 나왔을 때그 4개 사이사이에 그 쉬어가는 시간이 0.4에서 0.5초로 늘어나면서 이거는 타겟 잡을 때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이제 화염 폭발의 쿨다운이 계속해서 겹치는 걸 막아줍니다. 화염 폭발이 한 1.1초 내외로 스턴이 되는데 0.4초라면은 0.6초 플러스가 낭비가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좀더 낭비 없이 스턴 시간을 정말 최대 0.4초까지 기존에 비해서 늘려주는 그런 버프고요, 이거는. 자, 그리고 전능기사 힘이 20 플러스 레벨당 2.65 늘던 게22 플러스 레벨당 2.8로 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도 탱키에 좋고요. 외계 침략자 이 정수의 오호라 마나 추가 마나가 75, 150, 225, 300에서 125, 200, 275, 350으로 전 레벨 50씩 더 주는 걸로 늘어났습니다. 뭐이 정도 늘려줘야죠. 워낙에 마나 소비가 늘어난 이 비전구체의 이 지능 흡수의 지속 시간이, 흡수된 지능의 지속 시간이 50에서 60초로 늘어났고요. 자, 예지자 정화의 불길에 이제 시전 사거리가 750에서 800으로 늘어났고, 암살 기사의 좋죠. 이거는 암살 타격, 이거 유령 타격의 타겟팅이 이제는 마법 면역인 영웅들에게 들어가면서, 사실 7홍화 지팡이 키면은 주문을 아무것도 못 쓰던 그냥 붙어야 됐던 유령 자격이었는데, 이제는 유령 타격이 7홍화 지팡이 켜도 쓸수 있게 되면서 한타에서 기동력이 좀 늘어났고요. 불사조, 아, 그렇죠. 태양광선의 기본 데미지가 15, 20, 25, 30에서 10, 15, 20, 25로 초반에 그 무시무시한 화력이 조금 깎였습니다. 자, 그리고 퍼지, 도살자 이제 서그네의 이 슬로우가 27%에서 30초로 더 늘어났고, 궁극기 쿨다운이 30초에서 30, 25, 20초. 이거는 꽤 크죠. 물론 레벨이 16까지 빠르게 오르지는 않는 영웅이지만, 또 20초에 한 번씩 궁극기 쓴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냥인 퍼지. 전반적으로 물론 스킬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대신에 그 쿨다운 줄여주면서 이제 좀 자주자주 쓸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퍼그나 레벨당 올라가는 지능이 또 늘어나면서, 자, 굳건히 지키고 있는 지능 상승 1위 4에서 4.5로 레벨당 늘어납니다. 이거 좀그 0.5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황체대 폭발 쿨다운이 5.5초에서 5초로 줄어들면서, 자, 퍼그나 좀 써라, 이건가요? 이거는 프나틱이 또 퍼그나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레이저. 자, 폭풍의 눈. 이제, 폭풍의 눈이 한대 때릴 때마다 들어가는 데미지가 37, 50, 63에서 40, 55, 70으로 상향되었고요. 리키의
연막의 마나 소모가 75, 80, 85, 90이 아니라 그냥 전 레벨 고정 90으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초반에 강력한 스킬인 만큼 마나 소비도 크게 해줘야죠. 자, 모래제왕 궁극기 땅 올리기의 쿨다운이 140, 120, 100에서 120, 100, 100으로 초반 좀 쓰기 편하게 만들어졌고요. 뭐, 그 전멸당금 필요한 스킬인 만큼 많이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21에서 22로 기본 힘이 1 늘어났네요. 자, 그림장마 분열의 이 환영들의 지속 시간이 6, 8, 10, 12에서 8, 10, 12, 24로 아, 8, 10, 12, 24로 꽤 좋게 변했고요. 12초씩 늘어났죠. 그림자 마귀 이동 속도가 305에서 310으로 변했고, 자, 그리고 또 1레벨 때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3레벨 때 그림자 휩쓸기를 찍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영혼 거두기의 최대 영혼이 1레벨 때 15였던 게 18로 늘어나면서 초반에 4레벨 때, 물론 아가니면 홀로 늘릴 수 있지만 4레벨 때 36인 건 변화가 없지만 1, 2, 3레벨 때 버프를 또 받았습니다. 자, 그림자 주술사 대규모 뱀마드 소환, 대규모 뱀마드의 스플래시의 범위가 75에서 100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공격 데미지가 40, 50, 아, 최대 데미지 기준은 45, 60, 75던 게 45, 65, 85로 또 궁극기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스플래시도 저도 손실 없는 데미지에 볼수 있겠고요. 침묵술사 민첩이 16에서 22로 늘어나면서 뭐 어느 정도 캐리로서의 면모도 볼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늘문화 마법사의 충격탄 200에서 255로 범위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좀 슬로우 같이 걸수 있는 영웅들 많아지고요. 자, 슬라크 자, 뛰어들기 데미지가 50, 100, 150, 200에서 40, 80, 120, 160으로 자, 어느 정도 너프 예, 뉴커로 좀 쓰지 좀 말아라 라는 거고요. 자, 저격수 저격수의 이 호호하하 슈라프널 자, 이 뭐죠? 자, 어쨌든가 이 왜 이거 이름이 기억 안 나지? 자, 어쨌든 Q스킬에 자, 제가 이름을 까먹을 정도로 한동안 안 나왔던 이 저격수의 자, Q스킬의 데미지가 15, 30, 45, 60에서 15, 35, 55, 75로 뭐 그렇게 큰 버프는 아닙니다. 그냥 뭐 뭐 그냥 뭐 그래도 쓸지 안 쓸지 모르겠고요. 아마 안쓸 듯합니다. 자, 영혼 파괴자 강력한 강력한 강타 자 데미지가 22, 28, 34, 40% 자신의 이동 속도에서 22, 28, 34, 40%이던 게 22, 30, 38, 46%로 데미지 좀더 늘어났습니다. 뭐 그래도 뭐아 그래서 유산탄이죠. 지는 아 이거 이제 그 저격수 유산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폭풍령 뭐 진짜 뭐 그래도 저격수나 이 파괴자나 영혼 파괴자나 뭐그 아직까지 막 뚜렷하게 큰 핑률이 올라갈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폭풍령 자, 과충전 데미지가 30, 50, 70, 90에서 40, 60, 80, 100으로 좀 크게 늘어났고요. 워낙에 선 많은 스킬이기도 하고 범위 또한 275에서 300으로 늘어나면서 자, 폭풍령이 이걸로 좀 핑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암살기사. 자, 아, 이건 그거죠. 이제, 이걸 뭐라고 했다. 싸이오닉 검. 그쵸. 싸이오닉 검의 그 스플래시가 68에서 75로 좀더 늘어났고요. 좀더 편하게 당구를 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싸이오닉 덫의 최대 이동 속도 슬로우가 50에서 60%로 이게 천천히 슬로우가 늘어나는데 이제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슬로우 또한 늘려주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뭐 이러면은 좀 쓰기 더 편해지겠죠. 안 그래도 지금 카운터로만 나오는 영웅이기 때문에 카운터로 나왔을 때의 그런 이용의 편의성을 늘려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테러블레이드 자, 환영 창조의 마나 소비가 80에서 70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창조된 환영의 지속 시간이 32에서 34초로 늘어나는 버프
이 버프는 좀 큽니다. 테러블레이드가 안 그래도 마닐라에서 어느 정도 그 존재감을 드러냈었는데, 자, 이렇게 또 쿨다운과 마나 소비가 각각 버프가 됐습니다. 슬라다 이동 속도가 295에서 290으로 더 줄어들면서 전력 질주가 있는 대신에 전력 질주가 있는 대신 전력? 전력 질주가 있는 대신에 전력 질주가 있는 대신에 이동 속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어쨌든간 마나 소비도 없고 쿨다운도 거의 없는 스킬인 만큼 저 정도는 뭐 있어야 되겠고요. 자, 타인이 던지게 쿨다운이 9에서 8초로 또 줄어들면서 그 뉴킹 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정령 수호자 또 기본 데미지가 6 늘어났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기본 데미지. 몇인지도 안 나오지만 6으로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롤 전쟁군주. 이제 광전사의 분노가 더 이상 보너스, 체력 보너스 주지 않고 대신에 힘이 17에서 20으로 기본 힘이 늘어나면서 이 Q로 인한 보너스 데미지는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체력 60이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추가적인 방어력이 3에서 6으로 늘어나면서, 뭐, 물론,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얼마나 높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거는 실질적인 체력, 그러니까 방어력과 체력을 곱하기 한 그런 실질적 체력을 감안하면은 100 정도 내려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고요. 뭐, 그래도 너프는 너프.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기본 공격 시간이 1.5초에서 1.5초로 또 줄어들면서 공격 속도 버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거리였을 때 춤추는 도끼의 그 사거리가 945에서 1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언다잉 지능이 2.5에서 2.8로 늘어났고, 자, 부패의 시전 거리가 625에서 650으로 늘어났고요. 자, DK 지속 시간이 40에서 45초로 늘어났지만 네, 안 써요. 안 씁니다. 언다잉의 현재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우르사 분노의 발톱 디버프의 지속 시간이 15에서 20초 늘어나면서 이런 레인저에서의 디버프가 어마어마하게 레인저 견제가 무시무시하죠. 한대 치고 정말 오래 기다려야지 그 디버프가 없어지고요. 자, 기본 체력 재생 또한 0.25에서 0.75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독사 지능이 15 플러스 레벨당 1.75에서 17 플러스 레벨당 18로 뭐좀 주문 쓰기 편해졌고요. 자, 그리고 역병의 와드 데미지가 10, 19, 29, 38에서 13, 22, 31, 4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이 정도 버프면 감지덕지하고요. 바이퍼의 공습, 이제 아가님의 홀 갔을 때 쿨다운이 12초에서 10초로 더 줄어들었고, 아가님의 홀좀좀 가주세요. 옛날에는 아가님의 홀 많이 갔는데 최근에 안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레벨당 힘 또한 1.9에서 2.1로 늘어났습니다. 자, 비사지, 자, 무덤지게 망토, 아머 보너스, 레이어당 아머 보너스가 1, 2, 3, 5에서 1.5, 3, 4.5, 6으로 이제 좀 직선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버프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마법 저항력, 레이어별 마법 저항력 또한 3, 6, 12, 16에서 5, 10, 15, 20으로 버프를. 이러면은 풀로 차 있을 땐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자, 비사지 탱킹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의 저주 쿨다운이 90에서 80초로 줄어들었고요. 자, 그리고 흑마법사. 지금 해군가에 있는 흑마법사의 골렘 체력이 900, 1200, 1500에서 900, 1350, 1800으로 늘었고, 이제 이 죽음의 결속이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피피수호 같은 데미지를 차단, 데미지 방어 기술에 의해서 죽음의 결속이 막혔었는데 더 이상 막히지 않고 뚫고 들어가게 되었고요. 길쌈꾼 데미지가 2 늘어났습니다. 뭐 핑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바람 순찰자의 바람 질주 쿨다운이 15초에서 14초로 줄어들었고요. 자, 2호의 이 연결 이동 속도 보너스가 14, 15, 16에서 13, 14, 15, 16으로 1%씩 하향 되었습니다. 망령 제왕. 자, 망령 불꽃의 데미지, 지속 데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반은 한 번에 뉴킹을 들어가고, 나머지가 초당 데미지로 들어갔었는데, 15, 30, 45, 50에서 20, 35, 50, 65로, 상당히 데미지 아프게 되었고요. 제우스 뭐, 번개. 쿨다운이, 자, 그냥 제우스 연쇄 번개 쿨다운이 1.75에서 1.6초로, 쿨다운이 더 짧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아이템은 이제 완갑에,
그뭐 조합서가 500에서 550으로 전체 가격 550, 50원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PP가시에 이제 PP가시 액티브를 걸었을 때 주어지는 이제 그 타겟을 치는 모든 영웅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닛들에게 주어지는 치명타가 1.35 배율에서 1.45 배율로 좀 더 크게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나비검, 나비검이 주는 민첩이 30에서 35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버프, PP소의 쿨다운이 50에서 46초로 줄어들면서 버프, 용의 장착 주어지는 힘과 민첩의 상승 스태치가 15에서 14로 당연히 너프돼야 되고요. 대신에 이 사거리, 결국에는 용의 장창을 스탯만 보고 가지 말고 그 사거리 늘려주는 거를 좀 더 잘 써라 하면서 130에서 140으로 클링치에겐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되었네요. 클링치 안 그래도 이번 패치로 자켓 자신의 이런 사거리가 늘어났고요. 자, 허리케인 장창, 언제쯤 용의 장창이 될지 모르겠지만 허리케인 장창의 공격 사거리 보너스가 130에서 140으로 용의 장창과 맞춰서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액티브가 또 그 4개 그 타겟으로부터 사거리 관계없이 4개 치는 거에 대해서 자 공격 속도 또한 100을 붙여주면서 빠르게 4대 쳐라 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에이토스 마법본 쿨다운이 12초에서 10초로 줄어들었고, 자, 그리고 연막 물약 이제는 연속으로 사용할 이제 쿨다운이 없어져서 연속으로 사용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1초 쿨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6.88 패치 그렇게 봤지 막 눈에 띄는 건 없이 끝이 났고요. 뭐 퍼그나의 상향 테라블레이드 정도. 자, 뭐 위에서부터 봅시다. 자, 항마사가 조금 더 궁극이 좋아졌지만 픽률이 늘어나는 거, 픽률이 늘어날 만한 것만 좀 위주로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픽률이 클링치는 조금 확실히 올라갈 것 같고, 태엽장이 클링치 태엽장이 수정의 여인은 플라이 선수 혼자 쓰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쓰기 좀 용이해지긴 했고요. 에니그마 확실히 픽률 더 늘어날 것 같긴 하고, 플라이 선수가 좋아하는 영웅들 많이 버프가 됐네요. 자, 빛의 소자도 뭐 만약에 메타였다면 잘 나올 거라 할 텐데 뭐 약간 애매해서 흡혈마가 이런다고 메타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루나가 깜짝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 깜짝 전략이고 메두사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금업사 여차하면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령 자객도 어느 정도 쓰임새가 용이해졌고, 자기 자신도 7호한 지판에 가야 되지만 또 은근히 마법 면역인 적들에게 약했던 영웅인데 뭐 이 정도 괜찮고, 퍼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이 리스크를 많이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퍼그나는 진짜 누군가가 제대로 쓸 것 같긴 하고, 플라틱 같은 데서. 그림자 마귀가 뭐 이런다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영웅은 아닙니다. 그림자 줄사는 확실히 좀 나올 법하네, 푸시 전략으로. 저격수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저격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기트반트님 이거 키보드랑 마우스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저격수는 제가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제가 공방에서도 많이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살기사가 카운트픽으로서의 그런 사용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서 괜찮을 것 같고, 폭풍령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한두 계단 세 계단 정도. 테러블레이드도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슬라다 뭐 똑같고요. 자, 트롤 전쟁군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우르사가 오히려 더 강해졌고, 맹독사도 어느정도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비사지가 정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사지가 서포치고는 패시브 만렙했을 때 진짜 미친듯이 탱키하거든요. 이거 진짜 못 죽입니다. 특히 뉴킹으로 안 죽는게 너무 커요, 비사지. 자, 흑마법사도 뭐 픽률이 워낙에 낮기도 하지만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자,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완갑은 뭐 계속 나올 것 같고, 피가시는 여전히 잘 안 갈 것 같고, 자, 뭐 나비검은 좀 더 좋아졌고요.
뭐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는 순위는 없어 보입니다. 6.88. 뭐 그럼 여기까지 3코어의 6.88. 뭐 다른 밸런스 패치보다 좀더 짧았던 6.88. 뭐 공식 페이지도 없이 이렇게 뭐 스팀 업데이트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